헐유! 자, 지난번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포켓몬빵 뽑기를 통해 뮤츠를 제 손으로 직접 뽑았었습니다.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뭐 포켓몬 카드, 포켓몬 가오레, 포켓몬 뭐 띠부실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도박판 수준 아닌가요? 포켓몬 뽑기에 그냥 미쳐버렸어요 다들. 그래서 오늘 이 포켓몬 광기에 더욱더 기름을 부을 아이템을 준비했어요. 와, 컬렉션 키링 달콤 젤리빈이라는 건데 총 15종류의 키링이 들어가 있어요. 요새 뭐 진짜 포켓몬 만 붙이면 그냥 거의 치트키야. 종류를 보면은 뮤, 피카츄, 이브이, 자만보, 뭐 파이리, 메타몽, 알로라 식스텔, 팬텀. 아, 여기가 뮤가 거의 전설급인가 보네. 제가 지금 포켓몬고에서도 뮤 얻겠다고 한참 개고생 중이잖아요. 각 나왔다. 여러분, 여기에서 뮤 한번 뽑아보자.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하죠? 야, 뭐야? 그 과자 같은 게 잔뜩 들어있는데? 대타 임마! 와, 몇 개야 이거? 야, 썸네일 각 나왔다 이거. 와, 야 진짜 이렇게 다 꺼내보니까 많기는 하네 이게. 일단 다 꺼내봤고요. 젤리빈인 거 보니까 안에 이제 젤리가 들어있나 봐요. 안 그래도 제가 좀 달달한 디저트 같은 게 좀 생각이 났었는데요. 잘 됐습니다. 달콤 젤리빈 바로 한번 꺼내보자. 짜잔! 오! 일단 첫 번째 키링은 코요미 피카츄 등장이고요. 이건 뭐야?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구나. 오늘의 목표! 뮤 이 녀석 얻어야겠어요. 일단 그 전에 젤리빈 한번 맛 좀 봐볼까? 아우!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젤리빈 맛입니다. 레몬 향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젤리빈? 그렇게 맛있는 건 모르겠네. 포켓몬 빵 있잖아요. 그것도 사실은 본체가 요 띠부띠부리시잖아. 키링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본체는 요 키링입니다. 일단 피카츄 하나 나왔고요. 아, 이번엔 어떤 녀석들을 골라볼까? 아, 또 메타몽 하니까 PTSD 오네. 근데 얘 메타몽도 지금 며칠째 안 나와. 거의 한 3일째 계속 잡는데 나오질 않아. 여기서 메타몽 뽑아가지고 빨리 그 보고 뮤 캐스트 깨야겠어요. 뭘까요? 빠라빠빰빰빰빰빰. 실루엣만 봐도 피카츄! 이거 왠지 이러다가 피카츄 지옥에 빠질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기분 탓이겠지? 메타몽 나와주세요. 자, 이 실루엣. 아, 이거 딱 봐도 알겠네요. 커요미 그 자체 짜라란 알로라 식스테일. 제가 식스테일을 커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알로라가 하얀색이라 진짜 커요미 그 자체 실제로 제 반려동물로 삼고 싶은 그런 포켓몬입니다. 이거 가방 같은 데다가 딱 달아주면은 바로 인싸픽 아니에요? 완벽한 인싸 가방이다. 요새는 뭐 집에 열쇠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키링 쓸 때가 별로 없을 텐데 가방 같은 데가 달아주면은 악세사리로 참 좋을 것 같아요. 어판. 아, 어떻게 이렇게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을까요? 카츄 지옥이 예상이 됩니다. 여러분, 제발 이 카츄 지옥에서 절 꺼내주세요. 이거 한 박스에 지금 얼마야? 거의 8만원 돈이거든요? 30개 들어있으니까. 거진 이거 하나에 한 3천원 꼴? 이거 키링을 사실상 3천원 주고 사는 거야. 가오레 하는 수준. 제발. 짠! 아하! 맞아요! 야, 맞아요. 내가 오늘 뮤츠를 설마 못 볼고 망할 것 같니? 맞아요! 아, 제발. 아니, 이게 30개 중에 뮤가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돼. 설마 꽝 있는 박스가 있겠어? 군복은 조금 그렇다. 나 많은 거 안 바랄게. 이번에는 저격픽으로 가자. 이제 물 포켓몬 한번 나올 때 됐어. 나 뭐야? 어우, 야, 소름 돋아. 이건 여러분들 보셨죠? 이건 주작을 할 수가 없어. 방금 이거 안에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꼬부기가 나오는 걸 맞췄어. 오늘 나 약간 금손수치 풀맥스 아니에요? 이 많은 거 중에서 꼬부기를 하나를 골랐다? 저격을 픽해서? 오늘 뮤 무조건 뽑는다. 좋아, 이렇게 금손으로 탔을 때 마구마구 뽑아줘야 돼. 어이, 똥카츄랑 똥부기 일 좀 해라. 너네도 이제 네 친구들 불러봐, 찾아봐. 얘야? 어, 얘라고? 어, 여기 느낌이 온다. 보자 보자 보자. 이상해 씨, 이상해 씨. 아, 이거 파이리 각인 것 같아. 아니다, 이게 뭔가 널찍한 게 설마 잠만본가? 짠! 야똥! 멍청해 보이는 녀석 그 자체인 야돈이 나와버렸네. 보자, 이번에는 안 나온 녀석 중에 라플라스 느낌 나온다. 자, 과연 이번에도 저격픽 가능할지. 오, 그래도 노중복! 1V! 오케이, 그 다음은 누구신가요? 뷰가 있긴 할까, 근데?
이게 지금 제가 막 섞어놔가지고 이제 뭐가 나올지 몰라 여기서. 뭐지? 뭐야 이거? 요새 뭐 유튜브 신이 그냥 강림하셨나? 등장이요. 뉴야 어디 갔다 이제 왔어. 야, 이거 이렇게 빨리 나와줬으면은 뉴 중복도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요? 오늘 가장 필요했었던 뉴! 넌 내꾸야. 그래도 나머지 한번 다 까봐야죠. 안 나온 애들이 좀 많거든요. 자 다음 이번에도 노중복 한번 노려보자. 짠! 또 짜장이요! 어 잠깐만! 이거 15 종류니까 같은 종류 포켓몬이 두 개씩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이제 진짜 이상해 씨나 메타모 같은 애들 나올 때 됐어요. 안 나오네. 아니 너 핫! 차잇! 와! 메타몬 나오긴 했네. 야 근데 이거 키링으로 보니까 어떻게 더 멍청하게 생겼냐 얘. 진짜 바로 그냥 흐물 흐물 녹아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느낌. 어때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지금까지 되게 잘 나온 것 같지 않아요? 일단은 오늘 뮤가 나오는 시점에서 그냥 거의 종결이야 사실. 맞죠? 오픈 하나 둘 셋 약차! 오케이! 노승복 팬텀 자! 오 만보 만보 자만보 파일리 라프라스랑 이상희씨 고라파드만 오면 다 모은건데? 엥 아픈 아 진짜 이거 중복 딱 한 개씩 더 있나보다. 어 그럼 뮤도 한 마리 더 나올 수 있겠는데? 뮤야 여기 있니 설마? 짠 이상희씨랑 파일리 이 스타팅 애들이 좀 애를 먹이네요. 여기 있지? 뭐지? 어 뭐야 바로바로 바로 까볼게요 이제. 하나 둘 셋 얍 맞네. 아 이게 30개라 종류별로 딱 두 종류씩 나오나봐요. 그러면 이거 한 박스 사면 사실상 무조건 뮤는 두 마리가 확정인 거네? 에이 뭐야? 뭔데 뭔데? 아 드디어 나왔다. 다행히. 야 이거 근데 키링 1탄인가요 이게? 이거 반응이 되게 좋으면은 2탄으로 뭐 리자몽 이런 애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 맞아 라플라스도 안 나왔었구나. 자 그러면 이제 다 뽑은 거 아닌가? 어? 이상희 씨가 안 나왔네 생각해보니까. 너 여기 있지? 이상희 씨. 시시! 시시! 아, 아까 완전 꼬록이었나 보다. 와, 이게 이상희 씨가 마지막에 안 나와? 여기 있는 거 다 알아! 난 만보. 이제 진짜 나올 때 됐다! 마지막에 이상희 씨가 이렇게 애 먹일 줄 몰랐네. 짠! 메타몽. 그렇다면 이 네 개 중에 중복이 두 개 있을 거고요. 이상희 씨 두 마리가 있을 거예요. 제가 딱 이상희 씨 두 마리 뽑아볼게요. 이상희 씨는 이 둘입니다. 이 둘이 아니면 이거 한 입에 털어 넣을게요. 이상희 씨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. 히히 이상희 씨야 너 맞니? 우리 이상희 씨 따라라라라 이브이네 그래 그럴 수 있다 쳐. 여기엔 이상희 씨가 있겠지 설마. 아 드디어 만났네 마지막에. 아 자 한 입에 털겠습니다. 야무지게 먹어야 돼.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키링 뽑기 한번 해봤습니다. 우선은 뭐 확정적으로 한 박스 사면은 15종 모을 수 있어서 이거는 뭐 도박성은 아니네요. 대신에 이게 한 개 한 개가 겁나 비싸. 키링 한 개 거의 3,000원 꼴이면은 좀 많이 비싸긴 하네요.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뮤가 나와줘서 천만 다행이네요. 오케이 오늘 재밌고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자 다음에 또 포켓몬 뽑기 또 있습니다. 다음번에도 촥! 조이기 포켓몬 넌 내 거야. 빵!